파리가 뭐야? 땡! 응? 땡!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. 난 다 들리는데? 잘 안 맞는데 우리? 안녕하세요. 티빙 시청자 여러분. 욘더에서 죽은 아내의 세계에 초대된 남자 재현 역을 맡은 신학윤입니다.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선택한 여자 차 이후 역을 맡은 한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운데 게임하겠습니다. 게임. 오빠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몰라. 뭘 이해가 안 된 얼굴이야. K 멜로 터리 망스. 어, 나도 망스 생각나. 나 너무 쉬운 거 했네. 저는 MBTI INFP. MBTI가 같거든요. 근데 저랑 정말 다른데 MBTI가 같은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.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많이 고민하는 유형, 성격 유형인데 오빠 저 배려 잘 안 해주시잖아요. 다시 해보세요. 네. 여행. 저 윤도 촬영을 여행하듯이 했거든요. 모든 도를 다 다녔어요.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도, 뭐 전라도, 경상도 다 돌았습니다. 아, 제주도 빼고 다 갔구나. 그 중에서도 우리 욘더 배경이 된 비금도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, 촬영지이자 여행지였습니다. 일단 그 명사심리 그 해변을 가야죠. 저희 우리 욘더에도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아, 네. 너무 다 맞고 있네. 여기 있네 한 줄. 그럼 티빙? 4년 후 환승연애죠. 어제도 봤어요. 과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잘했어 막 이러고 문자 누구한테 보냈어. 잘했어. 제발 정신 차려 막 이런 것도 하고. 모르시죠? 봐봐 웃음 자체가 모르고 계신 거. 그래 오빠 여기 있으면 끝이잖아요. 아 진짜 떨린다 갑자기. 오빠 3세판 하면 안 돼요? 뭐 편한 대로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하하. 떨려. 가위바위보. 끝났네. 아니지 세 번 이겨야 되는 거죠. 아, 세 번 이겨야 돼. 가위바위보. 어? 가위바위보. 오 2대2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이겨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야식을 안 먹습니다. 아니 여기 9시 10시에 주무세요. 밤 야자잖아요. 밤이 되기 전에 자요. 삐! 네 그럼 저한테 넘어온 거죠. 저. 야식이면 제가 주로 먹는 거요?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? 일단 뭐 떡볶이 아니면 족발? 집에서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라면인데 그 중에 짜파게티? 네. 그 야식의 기준이 뭡니까? 몇 시부터? 밤이야. 몇 시? 그 밤 해지면 밤이잖아. 노! 7시, 8시 먹어도 야식? 이건 아. 나이트. 10시 이후? 9시 이후? 오빠 9시 주무셨어.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? 몇 시까지? 새벽 2시? 1시까지? 아니. 새벽 3시에 먹는 건 뭐야? 해 뜨기 전까지 야. 아. 네. 저 붙여도 되죠? 아 그게 뭐예요? 제가 뭘 벌칙을 주고 해야죠. 다섯 글자로 뭐. 욘더 보세요. 아 진짜. 아 정말 얄밉네. 왜 이긴 거예요 저.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. 여기 말아요. 하나만 하면 되지. 그거 발 5초 안에 못하면 맞기. 이거도 아까 제가 편집인데 안 된다고. 1, 2, 3, 4. 잠깐만. 오 맞아야 돼. 어디? 바빠. 윤도로 오세요. 윤도로 오세요. 더 궁금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. 자 윤.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. 자 윤도로 이행시 하겠습니다. 진짜 뻔뻔해. 윤. 윤. 윤도로 오세요. 이어가세요. 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. 아... 티빙 오리지널 욘더 오직 티빙에서 스트리밍 하세요.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나요? 없지. 그러니까 오직이잖아요. 오직.